이제 각자의 장부에 저장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둘 다 밸런스 시트를 저장합니다. 먼저 곱팡의 장부예요. 곱팡은 어떤 수익이 발생하나요? 좀 전에 봤던 곱팡의 P, 그죠? 티켓에 있는 곱팡 P, 이게 곱팡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곱팡이 이만큼 원래 있던 금액에서 이만큼 수수료가 더 0.1만큼 수수료를 챙겼죠. 그리고 누가 지급했는지 그리고 지급받은 층이 누구인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미스터 홍이죠. 홍길동은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은 김밥을 샀으니까 김밥을 산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김밥 지금 홍길동 거 맞나요? 어려웠던데 레지듀얼 어마운트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New T1S에서 에러가 떴네요. New T1S 이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Residual Amount 있고 이 부분이군요. Home Entity ID에서 Previous T1S 되겠네. T1S Previous T1인데 이건 지금 들어가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좀 이따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다시 구성을 하겠습니다. 홍길동 T1 넣고 그래서 이렇게 T1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에서 김밥 가격 5만큼 빠진 금액이죠. 이것이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홍길동의 장부에 기록돼서 이렇게 바뀌게 됐죠. 토미 김밥은 어떻게 되나요? 토미 김밥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돈, 원래 있던 토미 김밥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고 만 ABC 가지고 있고 홍길동으로부터 5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을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지금 이 하나 빠져 있어요. 홍길동의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홍길동은 단지 자기의 계좌를 이렇게 처음에 만에서 9,995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어디 갔나요? 다시 홍길동 BS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얘는 토미 김밥 다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자, 홍길동 그냥 제가 여러분의 과제를 내드릴게요. 홍길동 토미 김밥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홍길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5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립 이 표준 앞에 만 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5원은 토미에게 토미 김밥을 보내고 나머지 9,995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토미 김밥에게 5만큼 보내는 트랜잭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홍길동 자기에게 9,995를 보내는 트랜잭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뺐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다음에 물레의 역할입니다. 물레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환경물레, 환경면에 할당된 물레입니다. 환경면에 할당된 물레는 일단 페이로드를 받죠. 그죠? 페이로드를 홍길동으로부터 받든가 아니면은 토미 김밥으로부터 받겠죠. 그죠?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뭐예요? 물레를 하나, 환경면에 물레를 할당하는 과정부터 문제 되겠습니다. 이전에 할당을 했던 것 같은데 환경면에 할당된 물레입니다. 물레의 내용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인카밍 해시 이렇게 구성합니다. 인카밍 해시는 뭐예요? 얘는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해시를 그냥 그대로 쓰면은 좀 곤란하죠. 페이로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페이로드가 이렇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베이스 인코드 16 바꾸고 스트링 다운 케이스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이전 그림에서 봤던 내용 요거예요. 그래서 페이로드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환경면 요 부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환경물레에서 요 물레를 코드를 받나요? 코드 한번 볼까요? P 물레 보시면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전에 본 것도 같네요. 해시 스토리 current 해시 incoming 해시 해서 이렇게 해시 스토리 generate 해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가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걸 진행하는 코드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인커밍 해시 이렇게 됐죠. 해서 보시면은 커런트 해시가 이러하고 해시 히스토리에 요게 들어가 있죠. 그죠? 처음과 해시 히스토리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경면에 또 다른 해시가 들어왔다면은 이렇게 구성돼요. 해시 히스토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또 들어왔다. 그러면 또 늘어나고 계속해서 해시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추가 히스토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해시 체인을 구성합니다. 이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커런트 해시 지금 이 표에서 프로그램에서 커런트 해시 되는 부분 있죠? 이게 커런트 해시 그리고 여기 이만큼 이것들이 커런트 해시 커런트 해시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죠. 커런트 해시가 됩니다. 이 커런트 해시들을 서로 다 합쳐서 모아놓게 되면은 이게 해시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요만큼 모였다. 모여있는 요만큼 얘는 해시 히스토리가 됩니다. 해시 히스토리.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런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입으면서 요게 해시 히스토리이고 얘는 커런트 해시가 되고 요 커런트 해시가 만들어진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이 과정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 물레로 전달되고 다시 코리아 물레, 글로벌 물레로 전달된 다음에 마지막에 한경 물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 이 해시를 다시 여기 한경면에서 제주도로 넘어가고 또 제주도에서 또 한국 물레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CEF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요 F, C는 맞네요. C는 맞죠. C는 맞고 C, F, H가 되죠. C 그리고 다 제주도니까 제주도고 얘는 F가 되고 얘는 H가 나옵니다. C, F, H 그죠? 그러면 값이 이것도 달라져야 되겠죠. 얘는 C와 F, C와 F가 만들어져서 얘는 G라고 할까요? G로 하고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H와 G, H와 G를 뽑아서 여기에는 I라고 그럴까요? H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구성된 거, 요 CGI가 이쪽으로 이번에는 글로벌로 CGI가 넘어오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과정이 또 이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C와 G, C와 G 합쳐서 얘는 뭐 GHIJ가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J와 I가 합쳐졌어. J와 I가 합쳐져서 K, 해시 K가 구성됩니다. 글로벌은 CJK 이 순서로 나와야 되겠죠. C는 처음에 다 똑같겠죠. 이게 오리진입니다. 최초의 글에. 그죠? 이 우리 오픈에이지 시스템의 최초의 글에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초당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들로부터 해시를 전달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글로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래들이 글로벌로 다 합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제주도 수풀에서 광역 수풀, 제주도 수풀로 한경면이죠. 한경면 수풀에서 제주도 수풀로 보낼 때는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페이로드 중에 하나를 보낸다거나 혹은 1000개의 페이로드 중에서 하나를 보낸다거나 혹은 뭐 다시 또 1000개의 페이로드 중에서 하나를 보낸다거나 해서 그 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죠? 한경면 수풀은 한경면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로부터 해시를 받아들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한경면이 제주도로 넘길 때는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씩 하나꼴로 10개의 해시 체인이 만들어진다면 순서가 하나, 둘, 셋, 10번째 됐을 때 제주도로 넘겨주고 제주도 역시도 셋에서 하나, 둘, 셋, 10번째 됐을 때 한국으로 넘겨주고 한국도 하나, 둘, 셋, 10번째 됐을 때 글로벌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정함으로 해서 점점 수풀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데이터가 집중되는 것, 네트워크에 메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증대하는 것, 증가하는 것을 일정 부분 상시할 수가 있습니다.